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김우겸 흑석 선생이 자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살골 세게 넣었는데요. 이재명과 박원순 그 다음에 그 주사파 세력을 한 방에 작살내는 대단한 일을 벌였는데 김우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큰 실수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을 그때 장관 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갔거든요. 그걸 갖다가 트집을 잡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김우겸이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출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하고 이재명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경찰청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린피스가 2019년 북한 평양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해외 송금하는 기술을 발표했다. 이거를 뉴욕 연방 남부경찰청이 이제 수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합동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뉴욕 남부연방경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그린피스가 이제 에리카 캉이라는 그 여성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막 공개합니다. 그 이메일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처럼 가상화폐의 뭐 대장주 비슷한 겁니다. 이더리움에 관심이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이제 김우겸 선생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 반대자 입장에서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잡아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와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일망타진 진짜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일 경우 한 장관이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한 것으로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셨잖아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았었는데 이거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왜 뉴욕의 남부연방검찰에 가서 가상화폐 이걸 뭔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다. 그리고 저도 방송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재명과의 이런 거 잡고 북한하고 연관된 거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 전 추측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박원순은 몰랐거든요. 그다음에 문정부 핵심 주요 인사들이라는 건 몰랐거든요. 근데 김우겸 흑석 선생이 불어버렸어요. 지 말로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하고 이재명 박원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수사권도 없는데 이걸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데 이거를 뉴욕 남부연방검찰과 합동으로 이걸 뭘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실토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흑석 김우겸 선생은요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중에 한 명이에요. 아시죠?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이제 자기도 쫄려서 얼떨결에 이게 조사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얼떨결에 실토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동훈 장관은 이거 수사를 지휘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검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이런 데 전문이거든요. 특수통에서.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해외로 외화가 나갔다가 어떻게 쓰리쿠션에서 돌아치기 해서 이제 돈이 전달되고 이런 수법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가상화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저희도 이제 추측을 한 게 대장동, 백현동, 뭐 위례신도리 등 엄청난 돈을 먹었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느냐. 한동훈 장관은 그거를 가상화폐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리쿠션에서 북한으로도 왜냐면 가상화폐 이게 북한하고 연결된 걸 뉴욕 남부연방검찰이 확인했다는 거니까 이거 한 거 아니냐고 조사를 했다 이거죠. 흑석 김우겸 선생이 밝힌 겁니다. 나이 미치겠다. 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여기다 대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안동훈 장관 참 똑똑해요. 자,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김우겸 대변인 말처럼, 당시의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김우겸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이다.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제대로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한동훈 장관이 딱 짚었어요. 야, 지금 내부 고발하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 까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큰 실수를 한 건데, 지네 팀의 자살골의 큰 실수. 첫째, 북한하고 가상화폐하고 한국 정치권, 민주당 정치권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폭로를 한 거고요. 여기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 주요 인사들, 이재명, 박원순을 얘기했습니다. 실명으로. 근데 그 이더리움 뭐 뉴욕 남부검찰에서 조사했다는 거는 여기에 실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흑석 김우겸 선생이 실명을 얘기해버린 거예요. 야,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뭐 무슨 문서 같은 걸 했는데, 야, 이거 보세요. 이거 큰일 났다. 김우겸. 이거 김우겸의 말대로 이게 왜 조국에 적은 조국이고 조적조. 그것 때문에 큰 곤란을 겪었잖아요. 조국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그런데 흑석 김우겸 선생 이 말로 인해서 일파만파 이제 커졌습니다. 아, 가상화폐가 북한과 연결되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재명과 박원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를 실토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연결돼서 생각해봅시다. 조선일보 단독이 나왔는데 이화영 아시죠? 이재명의 오른팔 동북아 경제협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압수수색했잖아요. 이해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그 같은 건물에 있는데 이해찬 사무실을 왜 압수수색했을까? 근데 이때 액면은 그겁니다. 이화영 측근이 쌍방울 복화로 오디오를 샀는데 이게 이해찬 사무실로 배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도 뇌물 이거 먹은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 오디오입니다. 야, 오디오뿐일까? 이거 혹시 아까 흑석 김우겸 선생이 이야기한 뭐 가상화폐 이쪽 저쪽 핵심 인물이 누군데?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이재명 박원순 얘기했어요. 거기서 제일 핵심이 누구겠습니까? 이해찬이지. 민주당의 제일 핵심은 상황이라고 불리는 이해찬이지. 아니 그러면 문재인도 연루되고 이재명도 연루되고 박원순도 연루되고 가상화폐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해찬이가 빠진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이 압수수색할 때 오디오는 핑계일 수 있고, 물론 오디오도 이걸 저 쌍방울 법카로 오디오를 샀는데 왜 이해찬 사무실에 배송해? 이것도 뇌물이지만, 이것도 큰 거지만, 이거 압수수색하면서 혹시 가상화폐 이거 혹시 한 거 아니냐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흑석 선생이 아주 큰 건 한 거다. 그걸 이제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이해찬 사무실도. 그런데 여기 또 나오는 게, 그저께도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북한의 그림 수십 점이 밀반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악대 그 이화영의 아태협 발음도 센다. 이 급하니까. 여기 이재명하고 깊숙한 관계가 있죠. 아태협. 그런데 이것도 공시 위반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왜냐면요, 그림 수십 점이 북한 그림이 몰래 들어왔다는 의혹인데 이게 공시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네요. 그럼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빌려줬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샀다든지.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를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공시가 안 됐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아태협 측은 해명하기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아태협이 그럼 무상으로 받았으면 그게 남았어야 되는데, 아태협이 공시한 기부 명단, 기부 명단에도 해당 그림 기부 내용은 없어요. 무상으로 받았다면 누구한테 무상으로 받았다는 게 기록이 남아야 되거든요. 북한 그림 수십 점을 들여왔는데 없어요. 그리고 그림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 서류 공시 자료를 깠는데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그랬는데 남북 교류 행사 아태협이 했는데 북한 그림 50여 점을 전시했는데 2018년도 재무상태표에 미술 서화 골동품 항목 자산을 0원으로 공시했습니다. 0원. 0원. 필리핀에서 열린 남북 교류 행사를 위해서 아태협이 북한 그림 37점을 들여왔다가 전시가 무산된 2019년에도 재무상태표 관련 항목은 전부 0원이었습니다. 대충 그림이 나오시죠? 북한 그림 50여 점이 나왔어요. 북한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림을 줘?
그러면 그 전에 어마어마한 양의 뭐 돈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게 갔을 수 있다.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림 50여 점이 들어왔어, 아태엽으로. 그래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재무표에도 없고 공시자료, 그 관련 공시자료에 없습니다. 빵원으로 기록돼 있고. 기부를 무상으로 들여왔다면 기부 명단에도 있어야 되는데 기부 명단에도 없습니다. 그림 내역이. 그렇다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된 거 아니냐. 흑석 김우겸 선생은 무엇이 그게 겁나가지고 미리 실토해버렸나.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그 수사 지휘할 수 없는데 그런 걸 쑤시고 다닌다고 탄핵 운운했습니다. 그러면 자 결론은 한동훈 장관 탄핵 위한 걸로 이제 몰아가는 것 같은데 그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그 이유가 직접 수사 개입할 수 없는데 수사 지휘할 수 없는데 수사 지휘했다는 거예요. 그 수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것들입니다. 북한과 좌파들과의 정치권,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과의 관련성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가상화폐. 그거를 뉴욕 검찰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한동훈은 갔다.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흑석 김우겸 선생은 뭐를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차기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계자였으니까. 하나씩 다 나옵니다. 그림이 나오죠. 거기다가 북한은 그 그림 50점을 무상으로 줄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왔고 아무 기록도 없다. 공시자료도 없고 기부 명단에도 없다. 그림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해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하하!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고구마 하나를 누가 캤어요? 흑석 김우겸 선생이 고구마 하나 슬쩍 캤는데 나 고구마 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 고구마들이 북한 가상화폐 문재인 인사들 이재명 한동훈까지 지가 그냥 난 그냥 고구마가 그건데 이게 이상한 실토하지 말았어야 될 걸 그냥 캐버린 거야. 흑석 김우겸 선생이. 내가 김우겸 칭찬을 다 하다니 잘했다. 김우겸 선생. 선생으로 불러드릴게. 흑석 김우겸 선생. 부동산 투자의 귀재 김우겸 선생. 야 대단합니다. 가상화폐 투자도 귀신인가? 뭐 이렇게 저렇게? 아 돌려치기의 명수신가? 야 김우겸 화이팅! 또 계속 불어주세요. 이 양반이 애국자네. 제대로 잡네 아주. 싹쓸이 하시게? 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이재명 팀, 왜 박원순 팀 싹 그냥 이번에 싹 보내자고? 흑석 김우겸 선생 말이 떨린다네. 살 떨린다. 변심은 아닐 거고. 실수? 이런 실수를 해? 에? 이런 실수를 해? 하기야 김우겸 실수 몇 번 했지만 이건 큰 건데.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해찬 등 민주당 인사들 그다음에 이재명 개한테 혼나겠는데 김우겸 선생 신변 보호 들어가야 돼요.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혼자 다니지 마시고. 이야 김우겸 선생 보호해야 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거 뭐 큰 거 나올 텐데 잘못되기 전에 이거 보호 신변 보호 들어갑시다. 야 흑석 김우겸 화이팅. 아 놀래.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시죠. 뮤지컬 북송소원인데요. 망경봉호 사건 아시죠? 제1교포들을 북한으로 넘기는 드라마 빠찐꼬보다 더 재미있는 뮤지컬입니다. 북송송 역사의 진실을 인양한다는 건데요. 10월 14일 금요일부터 3시 7시 반 토요일 일요일 3시 7시 일요일은 오후 4시에 공연합니다. 뮤지컬 공연 아주 음악과 함께 스토리가 워낙 또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한 얘기니까요. 장소는 용산 아트홀입니다. 용산구청 있죠? 아, 이태원 입구인가요? 용산 구청에 용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저는 매회 여기 갑니다. 로비에서 저하고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반갑게 인사하시죠. 10월 14일, 15일, 16일, 3일 동안에 걸쳐서 하는 뮤지컬 북송소에 여러분 저와 함께 만나시죠. 흥미진진합니다.